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이콩이도 안녕. 이조 안녕. 안녕. 아, 신나서 지금 얼굴 저희 바라보면서 신나는 거 같은데. 에이, 덥고 그죠? 신나요. 맞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네. 아키즈에서 네. 아키즈 용품으로 찾아뵙게 된 네. 쇼호스트 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구성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번에 네. 저희가 배변 봉투 구성이 진짜 오랜만인 그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몇 개월 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이 구성 이제 봄이 왔으니까 아, 산책하기 딱 좋아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 제가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제목도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준비하셔야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인사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우 네. 네. 이 시간대면 보통은 뭐 하실까요? 이제 저녁 먹겠네요. 저녁들 먹고 그나마 조금 이 지금 우리 코로나 그 네? 시간이 좀 늘어났죠. 9시에서 10시로. 그렇죠. 그래서 주말 오늘 주말은 아니지만 약간 주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그 지방에 있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황사가 황사인지 미세먼지인지 노래요. 황사일 거야 아마. 네. 온다고 했어요. 중국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마스크 핀이 꼭 쓰고 다니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건강 챙기시면서 또 우리 애기들한테 또 네. 좋은 거 또 해주셔야죠. 네. 또 우리 애기들 위해서 저희가 또 네. 준비한 상품들을 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슈. 사랑해요 님. 하이. 안녕하세요. 나도 예뻐질래 님. 밥 먹나요? 아, 밥 먹나요? 밥 먹나요? 슈슈? 시슈 700. 시슈 700은 뭘까요? 요즘 그 7자를 뭐 700 뭐 이렇게 하던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나요? 알았어요. 귀여워. 아, 맞죠? 귀여워. 오. 나 젊다 아직. 오, 그래요? 네, 그래서 7자를 이렇게 귀엽자로 보이잖아요. 어어. 대신 귀여워 이렇게. 근데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슈님 귀여워요. 아닌가? 어디선가 봤어요, TV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구성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오늘은요, 오랜만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네. 가지고 나온 이 구성. 자, 배변봉투 구성이에요. 오. 근데 선택 1번은 저희 배변봉투 단품. 오. 배변봉투만 나갔는데 저희가 원래 4만원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36,500원의 가격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선택 2번은요. 아, 세뚜바리. 세뚜바리. 네, 세트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 선택 2번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배변봉투는 기본적으로 따라 나가죠. 배변봉투 세트 구성이니까. 두 번째로 저희 진짜 좋은 천연 그 자체의 샴푸 아르간 펫샴푸 네. 한 병 보내드리고 거기에다가 발세정제까지 보내드리는데 발세정제도 천연이에요. 5만원이에요. 야 이게 바로 가성비 끝판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원가가 얼만지 여기 가까이 보이시려나? 84,400원이네요. 네. 84,400원인데 저희가 방송 중에는 5만원에 이 구성을 다 드리는데요. 배변 봉투가요. 1년치예요. 와, 1년치면 솔직히 이 가격에 1년치 배변 봉투를 준비하셨으면 그렇죠. 아, 더 이상 뭐 산책할 그렇죠, 때 뭐 그렇죠.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진짜. 5만 원이면 네. 맞아요. 5만 원에 이 모든 걸 드린다고요? 와. 예. 네, 이 모든 걸 드립니다. 이런 게 바로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끝이 아니라 또 있어요. 스토어찜 1,000원 할인 받으세요. 그리고 소식 바뀌어주시면 또 1,000원 할인 들어가요. 그럼 2,000원 할인 들어가죠. 그리고 상품 받고 나서 포토 리뷰 1,000원 적립 돌려받으세요. 그러면 3,000원 가까이에 할인 적립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보통 요즘에는 5만원 이하 상품들은 무료 배송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무료 배송입니다.
완전 대박. 이런 거는 정말 네? 기회예요. 잡으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아직도 배변 봉투 준비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샴푸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저희가 말도 네? 안 되는 구성과 가격으로 네?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산책 준비? 네, 하셔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배변 봉투는 이미 그 전에 사가지고 구매해서 샴푸만 오늘 떨어져서 구매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샴푸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일단, 진짜 핫하죠? 그렇죠. 아키즈의 대표 네. 샴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선택 1번은 500ml, 500ml 두 개가 나가는 구성이에요. 두 병 나가는데 총 1000ml죠. 그럼 원가가 원래는 한 병당 28,000원씩 해서 56,000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28,000원 한 병 가격에 두 병을 보내드립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희 선택지 2번. 선택지 2번은 500ml짜리를 3개. 500ml짜리를 3개 보내드리면 1,500ml죠. 근데 얼마냐면 28,000원, 28,000원, 28,000원짜리 총 84,000원짜리가 네. 오늘 방송 중에는 38,000원이에요. 오. 근데 여기에도 동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저 진천원 할인, 소식품천원 네. 할인, 호텔 리뷰 천원 적립까지.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적립 할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변봉투 세트나 아니면 샴푸 구매하시면서 이 적립 할인 받아보시고 또 저희 이 구성에도 5만원이 안 되는 구성인데도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와우, 이런 혜택은 여러분들 진짜 꿀. 그렇죠, 그렇죠. 꿀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진짜 이 정도로 얼마나 혜자인 상품이 어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한번 소통을 하고 배변봉투를 보여드린 다음에 발수정지도 보여드리고 샴푸도 보여드리고 오늘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약간 풍성한 선물을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1년치 한번 사놓으면 거의 지금 샴푸도 그렇고요, 배변봉투도 그렇고요, 발수정지도 그렇고 거의 1년 가까이 쓰실 수 있는 네? 거면 5만 원이면 정말 이거는 그렇죠. 해자네요. 엄청 좋죠. 네. 게다가 저희가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근데 혹시나 이제 산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72매가 들어가 있어요. 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셨구나. 센스 있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더 사용하세요. 두 번씩 사용하세요. 더 넉넉하게 챙겨드렸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제가 지방을 내려갔다 왔는데 어제 갔다 오셨나요? 그렇죠.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왔는데 꽃이 벌써 벚꽃이 피기가 시작했어요. 지방에 몽우리 졌어요? 아, 이미 폈어요. 폈어? 네. 한두 개씩 피고 있어요. 한두 개씩 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초는 무조건 만개해요. 근데 서울도 이제 제가 보니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슬슬 나뭇가지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곧 한두 개씩 피면 또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뛰어다니고 이 딱 좋은 날씨에. 진짜 우리 댕댕이 엄마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댕댕이 우리 아가들이 가장 제일 행복한 네. 계절이 봄하고 가을이에요. 봄 가을이 산책하기에 너무 좋고요. 맞아요. 강아지 덥지 않고 춥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은 또 댕댕이 엄마 아빠들도 산책하기 좋은 딱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보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들이 봄에 벚꽃 떨어질 때나 꽃잎 떨어질 때나 낙엽 떨어질 때 좋아해요. 단풍잎 떨어질 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눈 오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진짜 시즌이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 뭐 편리하고 가성비 좋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되는 제품을 쓰시면 엄청 좋죠. 제가 이거는 찐으로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맞아요. 친구가 이제 별스타 그 스토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없으면 산책 못 가요. 아키즈 이런 거 걸어놓은 거야, 샵태그를. 근데 그 정도로 한 번 쓰면 못 헤어져 나오는 맞아요. 구성입니다. 제가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센스 있게 6월 달분. 6월. 또 하나 꺼내면 이번엔 몇 월 달이 나올까요? 짜잔! 2월! 이런 식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나하나씩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쵸, 그쵸. 그냥 주먹구식으로 막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봉지에 한 달분 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달분이에요. 와우, 이거 이게 한 달분.
진짜 부피가 너무 적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한 달 분입니까? 제가 실제로 이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제가 산책을 요즘에 조금 많이 시켜요.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콧바람을 세우기에 너무 좋은데 맞아요. 제가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요 부피는 요런데요. 자,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만 그냥. 진짜 얇디 얇아요. 요거 한 장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뭐 부피도 맞아, 없고 맞아. 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딱 요 한 장만 들고 가시면 돼요. 맞아요. 우리 기존에 어떠셨어요? 휴지 챙기셨죠? 봉지 챙기셨죠? 그렇죠. 물티슈 챙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 한 장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다 됩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찐으로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지영 님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셨어요, 분명. 맞아요. 근데 날이 좋아지니까 언니 어디에요? 이러고 전화하면 아, 나 지금 산책 중. 이게 엄청 늘어났어요. 확실히 산책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나도 콧바람 쐬고 우리 강아지도 콧바람 쐬고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정말 진짜 산책을 가는데 이제 원래 저희 알콩이가 겨울엔 제가 추워서 산책을 많이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똥 싸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강아지인데 저희 댕댕이 알콩이가 지금 최근에는 무조건 산책 가면 나가자마자 똥을 싸요. 어머 어머 어머,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제는 산책을 가야만 이제 똥을 싸요. 볼일을 보는구나. 네. 그래서 진짜 산책 필수템이에요. 맞아요. 그동안 어떤 거 챙겨 치고 다녔어요? 근데 가방에 이렇게 그 강아지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에 물티슈, 휴지, 봉지 막 간식 막 일반 휴지, 물티슈 막 이렇게 다 따로따로 들고 그렇죠.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이거 한 장. 한 장이면 끝. 이거 화장지 아니에요. 이걸로 어떻게 닦으라고. 이걸로 어떻게 치우라고. 자, 엽니다. 몰라? 뭐가 없죠? 근데 여기 숨어있던 봉투가 나왔네요. 너무 신기하죠? 숨어있던 봉투가? 이건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이거 댕댕이 엄마 아빠들 이거는 진짜 필수예요. 이거 아직도 안 보고 계세요? 이거 정말, 이 와중에 저희가 좀 빨리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은데 포인트 잡으세요. 지금 알콩이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댕댕이가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향. 여기에 향이 지금 나기 때문에. 맞아요. 이 향이 진짜 너무 좋아. 딱 열자마자 확 나요. 근데 엄청 아 머리 아파 나 향 진짜 싫어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은은한 진짜 아카시안 향 꽃향 딱 진짜 봄이랑 어울리는 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향이 저희가 딱 퍼지면서 이 휴지가 센스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강아지 우리 댕댕이 은가 냄새 안 나요? 진짜 냄새가 와 이제 강아지 이제 바로 싼 은가 냄새는 진짜 독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봉지에 싸서 들고 다녀도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요걸로 바꾸고 나서는요. 그러니까요. 요 냄새. 여기에 왜 향기를 담았겠어요. 그게 센스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도 진짜 맞아. 센스예요. 하나하나가 센스예요. 근데 그냥 일반 저희 손에 닿는 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얇디 얇은 그런 게 아니라 게다가 정말 두꺼워요. 도톰하니 엠보싱. 이거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하나 까놓은 게 이건가요? 어머 이건가요? 이게 봉투. 이게 저희가 잡아줄게요. 네, 저희가 있는 화장지예요. 이 자체가 지금 제 손을 넣어볼게요. 이 정도. 손 비침이 이 정도밖에 안 비쳐요. 와, 그러니까 보통, 저렴하게 싸구려 그렇게 만든 티슈가 아니에요. 보통 진짜 저렴하게 좀 얇디 얇은 화장지는 우리 아이한테 썼을 때도 쓸려요. 따가워요. 강아지 피부는 사람 피부보다 약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센스 있게 도톰한 화장지에 향기까지 딱 넣어드려서 치우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저희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더 편해요. 사용하는 방법. 자, 일단 저희 이제 지영님은 찐으로 이제 쓰고 계시니까 사용하는 방법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을 넣어줘요. 우리 아이가 은가를 썼어요. 자, 이게 잠시만 은가예요. 이게 은가예요. 보통 진짜 은가는 약간 묵직하죠? 그쵸. 그 은가를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댕댕이가 은가 썼어. 어머나 하고 잡아줘요. 그러면 제 손에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 은가가. 그러면 그냥 손에 묻을 필요 없이 뒤집으면 돼. 뒤집어 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 똥 치웠어요. 근데 진짜
여기에 아카시아 향이 나기 때문에 주웠는데도 향기가 나요. 솔직히 이건 아니지만 향이 안 나요. 그 강아지의 응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냥 이거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분리배출 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가지고 가서 그냥 이렇게 쏙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자, 저희 변기통으로 가요. 변기통 가서 이거를 쏙 하면 얘가 쏙 빠져요. 네. 이거는 이제 변기통 물 내릴 때 안녕 해주시고 이거는 쓰레기통에 쏙 넣어주시게 하면 돼요. 넣어주셔도 되고요. 요거는 한 번 더 쓰셔도 돼요. 지영님은 한 번 더 쓰신대요. 네, 저는 이거 한 번 더 써요. 어쩔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서 아까 똥 쌌을 때. 아, 한 번 더? 그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는 네. 패드에 똥을 싸지 않습니다. 아. 화장실에 직접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싸는데, 그래서 제가. 훈련이 진짜 잘 돼 있다. 네, 저희 강아지는 제가 패드에 싸는 네. 거를 네. 이제 바꿔서 패드에 이제 저희 집은 그래서 패드가 필요가 없어요. 직접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싸기 때문에 네. 화장실에 응가를 주술 때. 응가 주술 때. 아니, 그거 너무 괜찮은데? 두 번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동안 비닐봉지 두 개, 세 개 쓸 거 하나로만 다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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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저희, 진짜 제가 아까 쏙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이거 아까 엉덩이 이렇게 살짝 닦아주면 물티슈도 필요 없죠. 맞아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진짜 변해.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엊그저께인가 3일 전에 네. 강아지 바깥에 나갔는데, 강아지 이제 응가가 조금 되더라고요. 딱딱하지 않고 좀 네. 약간 물찍했구나. 물었어요. 이거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물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데, 진짜? 봐봐요. 이거 엠보싱이 두툼하잖아요. 휴지가 달려있어요. 와. 엉덩이 닦아줄 수, 엉덩이 닦고, 그 다음에 바닥에 춥고 닦고, 버리시면 돼요. 너무 괜찮다, 이거. 네. 아니, 진짜로, 이게 그동안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가방에 뭐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거.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 어쩔 수 없이 깜빡할 때 있잖아요. 내가 분명 물티슈 챙겼고 비닐봉지 챙겼는데 어라? 휴지를 안 챙겼네. 그렇지. 어라? 뭐 간식을 안 챙겼네. 그치. 어라? 물티슈를 안 챙겼네. 그치. 하나씩 빠뜨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저희는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맞아요. 얼마나 간편해. 솔직히 물티슈는 필요가 없어요. 물티슈 필요한 이유가 애기들 이제 묽은 똥 쌌을 때 그렇죠. 곤란해서 이제 물티슈를 챙겨가기는 하는데 보통 휴지가 너무 얇기 때문에 물티슈를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엠보싱으로 돼서 정말 사람 있어도 비싼 엠보싱을 여기 우리 강아지 똥 치웠어요. 그렇죠. 여기 봉투에 센스 이렇게 있어. 담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진짜 작은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그냥 기본적인 평균 사이즈여서 우리 여기 누워있는 댕댕이보다 조금 큰 강아지도 뭐 사용 가능하고 대형견도 가능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대형견들 중에 되게 많이 싸는 대형견들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럴 땐 당황스럽지 말 당황스러워 하시지 마세요. 우리 대형견은 보통 평소에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장 들고 나가세요. 아니 물티슈 따로 챙겨 비닐봉지 따로 챙겨 이러는 것보다 이거 두 장이 더 간편하고 더 가벼워요. 이거 얼마나 가벼워요. 이거 두 장 들어가도 내 바지 주머니에 들어가요. 이게 두 장. 진짜 가볍고 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두 장이야? 한 장 같은데? 우리 솔직히 봐봐요, 여러분들. 봉투, 여러분들. 네? 그냥 봉투 집에 있는 비닐봉지 막 뭐 편의점에서 싸갖고 와가지고 그거 그냥 막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견주님 마음이시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그 강아지 똥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실 건가요? 아, 그렇죠. 분리배출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강아지 똥은 변기통에 버리셔야 되고 비닐봉지는 그렇죠. 비닐봉지대로 버리셔야 되는데 네. 우리 요거 하나만 사시면 우리가 요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게 한 개가 36,500원이죠? 그렇죠. 1년치 배변봉투가 들어있는데 36,5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그냥 그 랩 그냥 뭐죠? 위생봉투? 네. 위생봉투만 사시더라도 그게 2,000원인가 3,000원 해요. 위생봉투만 그렇죠. 사셔도 2,000원, 3,000원인데 네. 그게 또 다뤄. 그게 1년치가 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딱 계속 쓰다 보면 한 달도 네. 못 써요. 맞아요, 맞아요. 한 달도 못 쓰는 정도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 거는 1년치를 늘려요. 1년치 하고 몇 매 더 드리죠? 저희 372매가 총 가요. 근데 진짜 계산을 해보세요. 1년치라고 그냥 365매만 드린다고 생각을 해도 저희 한 장당 100원꼴. 한 장당 100원꼴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더 챙겨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 장당 몇십 원. 맞아요. 그냥 저희가 부담스럽게 막 가격을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희 막 특허 상품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아키즈가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싸게 싸게 진짜 좋은 구성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렴한 구성, 가성비 끝판왕이죠. 그렇죠. 요건 그렇죠. 솔직히 저는 제가 이제 제주도를 다음 달에 가거든요. 네. 제주도 4박 5일을 가는데 네. 이거 진짜 저 배변봉투 네. 요거 챙겨가는데 부피가 너무 적으니까 진짜 맞아. 보통 강아지랑 같이 여행 가려고 하면 짐이 더 한가득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센스가 있는 게 그럴 때 진짜 진짜 우리 지영 쇼 호스트님 말을 너무 잘하셨어. 저희 여행 갈 때 뭐 필요해요? 씻겨야죠? 발바닥도 씻겨야죠? 그럼요. 너무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마세요. 배변봉투 한 장에 그냥 샴푸 덜어 가세요. 그리고 발세정제만 딱 챙겨주면 저희 여행 준비 완료! 여행 준비 끝입니다. 저희 근데 이 가격이 5만원이에요. 진짜 오늘 방송 중에만 5만원이에요. 원가는 84,400원이에요. 거의 한 9만원 돈인 거죠. 근데 저희가 5만원 구성에 오늘 다 드리는 구성입니다. 이거는 진짜 1년치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이런 거는 진짜 득템하시면 좋으세요. 맞습니다. 아직도 안 사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 이거 고민할 그 금액도 아니고요. 네. 고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리네님 안녕하세요. 살랑파운님 안녕하세요. 네. 강아지가 졸린가 네. 봐요. 아, 강아지가 졸리지 않아요. 아니, 방송만 하면 자요. 이렇게 또 똑똑합니다. 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까 딱 들어왔을 때 난리 났어요. 저는 무슨 띠임틀 넘는 줄 알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랐어요. 원래 뿌들이 네. 토끼 마냥 뛰어요. 그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꽁충꽁충.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둘밖에 없는데 자꾸 TV 화면에 나오는 강아지를 보고 짖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저희 집 강아지는 여러분들 네. TV에서 동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무조건 가서 짖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아지가 TV를 본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강아지가 TV를 보는지 몰랐거든요. 저희 강아지는요 TV를 진짜 봐요. 그니까 아니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귀신같이 강아지가 나오는 걸 보면 강아지뿐만 아니라 동물 네. 모든 동물 새, 말, 모든 토끼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짖어요. 근데 그걸 알아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강아지가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 근데 똑똑해요. 이미 여기에 가만히 딱 테이블에 피자마자 올라와 앉아요. 방송할 시간이다. 올라와 앉아요. 아니 저는 아까 깜짝 놀랐던 게 분명 TV 화면에 TV 화면에 검은색 강아지가 나온 거예요. 깜장 강아지가 나왔는데 야 저거는 알아보지도 못해 깜장 강아지 하고 있는데 막 짖어 가. 신기하게 그 정도로 똑똑한 몇 년 뒤에 강아지 키우려고요. 너무 재밌네요 방송. 아 설랑파우님 아 강아지 키우시면 어떤 종 키우시고 싶으세요? 저는 요크셔트를 한번 키우고 싶었어요. 요크셔도 괜찮은데 요크셔는 걔네들은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요? 네 주인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어. 아 요크셔 좀 성격 있어요. 성격이 근데 확실히 푸들이 좀 순한 것 같긴 해요. 원래 푸들은 키우기 제일 쉬운 종에 속하거든요. 푸들 말티즈는 그래서 저희 이제 친오빠도 말티푸를 키우는데 거기도 애가 진짜 순해요. 근데 여기도 정말 순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요즘에는 강아지 키우는 친구도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데 이런 말씀을 좀 약간 혼날 수도 있지만 푸들이 제일 순한 것 같아요. 말티즈랑 푸들이 제일 순해요 진짜. 그래서 혹시나 나는 강아지 키우는데 좀 얌전한 강아지 키우고 싶다 하시면 설랑파우님 말티즈나 푸들이 키우세요. 네. 가장 키우기 쉬운 종이고 근데 아니 잠깐 옆에 봤는데 저는 저 닮은 진돗개 키우고 싶어요. 누렁이로. 아니 열심히 말티즈나 푸들 키우세요 했는데 옆에 봤는데 진돗개가 갑자기 분위기 진돗개. 아 근데 진돗개도 되게 똑똑해요. 똑똑해요. 우리나라 진돗개 진짜 맞아, 똑똑해요. 맞아. 그리고 잘생겼어. 그래서 우리 잘생긴 강아지 하면 진돗개 보통 딱 늠름하니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돗개는 보통 다 밖에서 키워야 되지 않나? 그쵸. 집에서 키우기에는 그쵸? 활동량이 조금 많고 그래서 보통 마당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 전원주택 있는 데서 많이 키우긴 하죠. 제가 옛날에
저희가 옛날에 강아지를 두 번 키워봤어요. 근데 한 번은 닥스훈트를 키우고 한 번은 풍산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풍산개가 이게 새끼 때는 정말 귀여워요, 얘가. 근데 나중에는 엄청 크잖아요. 새끼 때만 키웠어요. 새끼 때만 키웠는데 이제 어디에 보내진 거예요. 보내줘서 오랜만에 놀러가서 보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기 이제 나쁜 분들에게 잡혀갔다. 그래서 그때 저 진짜 울 뻔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네. 그 대한민국들은 이제 강아지 네. 이제 좀 그래도 그렇죠. 나름 이제 나름 이제 한 달 반 키워가지고 애정이 정말 싹튼 친구인데 근데 확실히 진돗개나 풍산개들은요 성장이 정말 빨라요. 어, 맞아요. 진짜 빨라요. 아니 일주일 만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 강아지보다 더 커져 있어. 장난 아닙니다. 아니 보리네님은 말티 키우신대요. 그리고 설렁가어님은 방금 강아지 자작 놀래 깜짝 놀래서 깼다가 다시 자요. 아, 저희 목소리 때문에 설렁바오님은 알코기를 집요하게 보고 계시나 보다. 아니 진짜 키우고 싶은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집요하게 알콩이가 지금 자나 뭐 하나 숨을 쉬나 어쩌나 이럴 때는요 우리 알콩이가 알콩아 인사 한번 해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알콩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네. 알콩이 코에 사투 나오는 것 같네요. 아니 보리네님께서 이게 알콩이가 너무 잘 좋아 있으니까 방석이 탐나시는지 방석 사이즈 궁금하시대요. 저희 애기는 3.3kg고요. 저희 애기가 누워있는 이 방석은 네. 아키즈에서 나온 마약 방석인데 수량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 이런 거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맞아요. 근데 애기 소자 쓰고 있는데요. 네. 15,000원이요. 15,000원이죠. 네, 15,000원. 대자는요 저희 25,000원인데 네. 사람이 그냥 배고 누워도 될 정도로 정말 푹신푹신하고 큽니다. 진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쿠션감이 죽지 않아요. 저희 네. 이거 애기가 사용한 지 이제 한 네. 3개월 차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쿠션감이 죽지 않아요. 계속 그 상태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핑크색으로 또 친구를 선물해줬어요. 치와와 친구. 치와와 친구한테 선물해줬는데 그 친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강아지들이 한 번 들어가기가 처음에는 힘들지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그 정도로 편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 보니까 보리네님도 방석을 궁금해하시는 거 보니까 보리네님 강아지가 좀 비슷한 사이즈인가 봐요. 네, 거의 비슷한 사이즈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구매하려요. 방석 폭신폭신 울 강아지 꿀잠자기. 감사합니다. 말티라고 하셨죠? 말티. 네. 말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아마 우리 알콩이랑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 설랑파워님께서는 나중에 혹시나 진돗개를 이제 키우시게 되시면 대자로 구매하세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우리 진돗개 엉덩이만 잠깐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아니 저기 나는 네. 저 그림이 너무 웃기지? 알콩이 코에서 하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는 것 같네요. 알콩이 코에서 하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알콩이 저렇게 딱 있는데 코에서 하트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네. 저거 누가 이렇게 캡처해주면 좋겠어요. 캡처! 알콩이 코에서 하트가 하트가 나오나요? 네. 아 여기 보니까 보리네님께서 강아지 4살인데 4kg래요. 아 저희 애기랑 비슷해요. 네. 저희 애기랑 비슷해요. 저희 애기가 3.3이니까 저희 애기랑 네. 비슷해요. 아 3.3이랑 이제 4kg랑 비슷하구나. 그러면 크기가 네 비슷해요. 아니 우리 알콩이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네 어저께 제가 알콩이 데리고 저녁에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네. 좀 늦게까지 놀았더니 애기가 오늘은 좀 많이 자네요. 피곤한가 봐요. 어저께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네.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치? 가가지고 당겨 있다 이러고 오니까 이쁨 받고 아유 너무 좋죠. 네 잠을 안 잤더니 오늘은 좀 피곤한가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얼추 한번 알콩이한테 좀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우리 알콩이는 지금 산책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산책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산책 준비하셔야 돼요.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산책하면서 뛰어노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승전 배변봉투군요. 네. 네. 기승전 진짜 배변봉투. 아니 배변봉투가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진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보리네님이 캡처했어요.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저희 인스타로 보내주세요. 네, 저희 인스타 뒤에 네. 저희 DM 인스타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별스타로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쇼호스트 안지영입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박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콩이 네. 코에서 하트 나오는 거. 네. 지금 산책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책할 때 보통 어떤 거 들고 다니세요, 보리네님은? 보리네님 제가 봤을 때 봉투. 그리고 휴즈. 그다음에 물티슈, 네. 간식 이렇게 갖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닌가? 저 이거 사셨나?
그러셨을 수도 있어. 어, 헐라. 어. 이거 아직도 안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 핵 인싸템인데.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어, 이미 쓰고 있대요. 어머, 어머.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은 계세요. 근데 한 번만 쓰신 분은 없어요. 진짜로. 아니, 딱 보세요. 저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배변봉투예요. 이게 어떻게 배변봉투야? 엄청 이게 그냥 휴지 아니야? 어? 근데 딱 펼쳐요. 어? 그러면 안쪽에 숨어있던 봉투가 접혀있죠. 아니 너무 센스있게 잘 만들었어. 어, 보리네님은 지금 반 남았대. 오, 산책 열심히 시키신다. 그러면 뭔가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저번에 좀 몇 개월 전에 방송을 했었을 때 그때 구매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핵 인싸템 맞아요. 그렇죠. 이거 들고 나가면 댕댕이 엄마들 사이에서 핵 맞아, 인싸템 맞아. 갑자기 그리고 시선 강탈. 갑자기 와서 혹시 강아지 그거 배변 그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뭐예요? 이렇게 그렇지, 물어본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방 수요일 낮방 6시 방송을 하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산책하면서 혹시 강아지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터뷰까지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이걸 주면서 네. 선물로 하나 주면서 어. 인 써보시라고. 에휴, 너무 좋다. 네. 이게 선물로 한 장만 주면 또 마음이 정이 없어. 아, 맞아요. 어, 초코파이처럼 이제 정을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한 좀 몇 장 더 드릴 그렇죠. 계획 있나요? 그렇죠. 어, 좋습니다. 네. 어, 다음 주에는 정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 날씨가 따뜻해서 저희가 산책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정말 날씨가 따뜻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우리 알콩이가 네. 또 방송 중에 또 응가를 해주면 직접 어, 저희가 그렇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6시가 딱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막 바람도 선선하니 이제 불고 우리 강아지 뛰어놀기에 진짜 좋은 시간. 맞아요. 어, 장소는 혹시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청계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 네네네네. 그 네네네. 청계천 가? 그거 아시죠? 네. 지방 사람들이 네. 위로 놀러 오잖아요. 예. 서울을 놀러 오면 꼭 가야 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청계천입니다. 아 그래요? 청계천이요. 그래서 아. 저는 청계천을 이번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강아지 산책 겸. 네. 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오리도 둥둥 떠다니고 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 물이 맑은가? 맑은 건 모르겠는데 오리가 있더라고요. 오, 신기했어요. 오, 그 오리도 나중에 응가 싸면 배변봉투로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예. 네. 아니 진짜 이거 사용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분 케미 너무 좋네요. 나중에 저도 같이 방송 하고 봐요. 아니 네. 놀러 오세요. 진돗개 키우시게 되시면 놀러 오세요. 네. 저희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봉투가 있잖아요. 봉투 안이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우리 멍멍이가 응가를 쌌어요. 자, 이게 응가예요. 응가예요. 알코니가 어머 응가를 쌌네. 어? 어머 응가를 쌌어. 어떡해. 어떡해. 우리 엉그. 자, 이게 손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넣고 응가를 집어준 상태에서 그래서? 자, 우리 엉덩이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 쓱 닦아주고 네. 자, 뒤집어줍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 손에는 묻은 게 없어요. 맞아요. 묻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탁 털어주면 응? 어머나 어? 나 똥 치웠어요. 오늘 센스 있게 아키즈가 나 똥 치웠어요 아키즈 써 있잖아요. 자 이걸 들고 가서 이제 화장실에서 여기 보세요 써져 있어요 분리 배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묵직한 똥이 나오다 보면 어. 여기가 분리가 돼요. 어. 그래서 변기에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변기 쏙 하면 변기에 안녕 하고 오. 이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는데 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화장실에서 알콩이가 배변을 또 본대요. 그때 한 번 더 사용한답니다. 네 저희는 배변 패드를 안 써요. 저희 알콩이 제가 훈련을 배변 패드에다 안 싸고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이제 화장실 가서 직접 똥오줌을 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똥을 주울 때, 집에서 똥 주워서 변기통에 버릴 때 한 번 더 씁니다. 아니, 보리니님께서 저희 첫 방송할 때 사셨대요. 이거는 인싸템이에요, 여러분들. 어머, 이거는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맞아, 맞아. 진짜 간첩입니다. 혹시 모르신다고요? 간첩 아니세요? 간첩 신고 전화번호. 아니, 그 정도로 네. 이거는 댕댕이 엄마들 사이에서 네. 핫하다고 소문도 많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해요, 님! 구매 완료!
감사합니다. 완료. 당장 써보세요. 네. 저희, 내일 아침에 산책시킬 때 써보세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 구매 후기 꼭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구매는요, 저희가 링크 걸어놓은 네. 지금 방송 중에 링크 걸어놓은 네. 곳에서 사셔야지만 네. 어떤 거요? 저희 혜택이나 할인 적립을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10분인가요? 네. 한 그 정도 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오늘 떠들다 보니까 맞아요. 구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구성은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배변 봉투만 사고 싶어요. 하시는 구성인데 원가가 원래는 4만 원인데 배변 봉투만 구매를 하시면 365일 1년치가 가는 게 36,500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가성비 끝판왕. 1년치를 드리는데 36,500원이면 네. 이거는 쟁여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센스가 있는 게 라임을 맞추셨어요. 365일이잖아요. 이렇게 36,500원. 이렇게 라임을 센스, 맞추신 거예요. 센스. 그러고 나서 선택 2번은요. 더 좋아진 구성. 이게 진짜 대박이죠. 이런 게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끝판왕. 저희 배변 봉투 세트 구성이에요. 첫 번째는요. 일단 배변 봉투 아까랑 기존과 동일한 거 365일, 365매 말고 372매가 들어가 있는데 그 1년치를 보내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아르간 패시안푸. 그냥 패시안푸까지. 저희 진짜 천연 그 자체의 상품들이에요. 저희 제품들은 천연인 다 천연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진짜 강아지한테 해가 네. 되는 해가 되는 성분들은 1도 넣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희 발 세정제까지 보내드리는데 이 발 세정제도 저희 진짜 특허 기술. 맞아요. 특허 냈고요. 그리고 천연 성분으로 사용해서 진짜 좋은데. 84,400원, 9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 오늘 방송 중에는 5만원. 5만원에 드리고 거기에다가 와우. 샴푸만 따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미 저도 쓰고 있지만 이게 천연으로 된 샴푸예요. 근데 맞아요. 왜 천연으로 된 샴푸를 쓰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강아지 피부를 위해서요. 피부가 아픈 강아지, 피부가 건조한 강아지, 피부가 아토피가 있는 강아지, 네. 털이 윤기가 없는 푸석푸석한 네. 강아지들 이제 샴푸부터 바꿔주세요. 어떤 걸로요? 맞아요. 아키즈 천연 댕댕이 샴푸로요. 일단 저희 아르간 오일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아르간 자체가 들어갔다고 해서 아르간 오일 패샴푸예요. 근데 일단 말만 들어도 되게 촉촉하고 보습감 좋을 것 같죠? 맞아요. 그 보습감 좋은 게 원래는 한 병당 28,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 중에는 500ml 28,000원 두 개 보내드려서 56,000원짜리를 28,000원에. 이런 거는 정말 쟁여두세요. 이게 유통기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한 병에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3.3kg 푸드를 2주에 한 번꼴로 시킨다고 했을 때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샴푸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요.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은 사람들은 강아지 냄새에 민감해요. 맞아. 특유의 냄새에 민감한데 맞아. 이 샴푸를 썼을 때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향이 나지 않아요. 그 특유의 맞아. 향이. 맞아. 그래서 진짜 더 이뻐해 줄 수 있고 같이 이쁘다 이쁘다 뽀뽀도 해줄 수 있어요. 맞아. 우리 주연님이 말씀을 잘하신 게 뭐냐면 혹시 단모견들이 피부가 되게 약하고 냄새가 좀 강아지 비린내가 좀 많이 나요. 네네. 장모보다. 네. 그거는 이제 강아지들 짧은 단모의 특유의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강아지 특유의 잡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특유의 그 향 특유의 그 강아지 비린내라고 네. 할게요. 강아지 비린내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강아지는 아니 씻기고 나면은 왜 한 하루 이틀을 못 가고 여기 또 다시 냄새가 날까요? 정말 강아지를 안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그 강아지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집에서 나는 강아지 냄새도 아시죠? 그게 샴푸부터 바꿔주셔야 네. 됩니다. 근데 저희가 네. 강한 향을 내지 않아요. 네. 근데 그 강아지 특유의 네. 강아지 비린내가 잡힙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강아지 그 특유의 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싫어. 어쩔 수가 없이 약간 반감을 사요.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도 씻겼어?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 저희가 이 아르간 패시아폰을 쓰면 향이 진짜 귀신같이 없어져요. 근데 선택 1번이 지금 28,000원짜리 두 병 나가는 구성이잖아요. 근데 선택 2번은요. 만 원만 더 추가하세요. 만 원만 더 추가하면 이거라고요? 네. 38,000원인데 샴푸 선물 세트예요. 3병이 나가요. 와. 그래서 혹시나 뭐 진돗개, 풍산개 좀 큰 게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 많이 키우신다 하시는 강아지, 분들. 고양이 겸용입니다. 저희 그 샴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트 추천드리고 아니면 친구 한번 줘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친구들이랑 손잡고 사세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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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니네 나눠 사자. 어 이렇게 구매하셔도 진짜 저렴한 가격이에요. 근데 저희가 모든 구성을 구매했을 때 저희 항상 들어가는 거 할인 들어가야죠. 스토어 찜 할인 어 소식 받기 할인 일단 2,000원 할인은 바로 들어갑니다. 아. 진짜 초스피드로 빠르게 2,000원 할인 들어가는데 상품 받고 나서 포토 리뷰 작성해주세요. 네. 그러면 1,000원 적립금 돌려드려요. 저희가요 여러분들 지금 링크를 타고 오신 방송 중에 네. 홈페이지가 아닌 저희 네. 홈페이지에서 혹시 구매하셨던 분들이 네. 있으신데 전화가 따로 와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네. 구매가 이렇게 할인율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여기 있죠. 여기 밑에 네. 걸어놓은 거. 여기서 나는 이거 배변봉투 세트 사고 싶어. 네. 여기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근데 혹시나 나 구경하고 싶어 해가지고 여기서 사이트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요. 저희 똑같은 구성으로 못 챙겨드려요. 그리고 할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방송 중에 링크 타고 구매하신 네. 분들께만 네.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요. 사실 여기서 포토 리뷰 작성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포토 리뷰 작성 얼마예요? 50원, 많아봤자 100원, 맞아. 500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1,000원이면 해요. 저도 사실 50원 그런 거 귀찮아 잘 안 하거든요. 1,000원이면 해야죠. 처음 해요. 1,000원이면 해야죠. 네. 저희가 근데 과감하게 아끼지는 네. 진짜 가격을 포기한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가격을 포기하고 네.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남는 게 있나요? 회사에 했더니 회사에 남는 건 없대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맞아. 팔아서 입소문이 난다면 그런 손해 정도는 그렇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진짜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모든 구성이 다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딜 가나 5만 원 안 되는 구성이면 배송비가 3,500원씩 붙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저희는 무료 배송입니다. 배송까지 저희는 착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아키즈가 거의 총알 배송이에요. 맞아요. 혹시나 이제 오늘 저녁이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내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오더가 들어가서 내일 바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지방 뭐 서울 이런 거 경기권 지역마다 따라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려요. 맞아. 진짜 빠르게 가요. 사실 택배는 빨리 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거기에다가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배변봉투 말고 또 세트로 나가는 샴푸랑 또 발세정제 보여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 마이 갓! 네, 보여주겠습니다. 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알콩이가 저를 뭐 누워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뭐다게? 이게 샴푸고요. 이게 발세정제입니다. 발세정제입니다. 아니 진짜 샴푸 자체는 저희가 너무 좋아서 방송을 몇 번 했었어요. 왜냐면 방송을 안 했을 때마다 들어와서 샴푸는 언제예요? 샴푸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때문에 했었는데 이 샴푸보다 오랜만에 들고 온 이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발세정제죠. 우리 애기들 산책 다녀오시잖아요. 네. 산책 다녀와서 집에 오면 어떻게 씻기시나요? 물로 씻기시나요? 맞아요. 아니면 물티슈로 닦아주시나요? 자, 모든 방법 좋습니다. 하지만 물티슈로 닦았을 때 그 안 좋은 성분이 발로 네. 닿았을 때 우리 애기가 발바닥을 핥아요. 그 안 좋은 성분이 우리 아가들한테 맞아요. 혹시나 간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물로 닦아줘요. 물론 닦아주면 더 좋아요. 하지만 그거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 드라이로. 맞아요. 정말 시간을 쓰셔서 네. 하셔야 되는데 네. 물로 안 말려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애기 네. 습진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수건이가 네, 여기 있습니다. 할게요. 자, 네. 이렇게 거품력이 나와요. 거품. 네, 거품이 우리 애기, 나와요. 우리 애기 네. 산책 다녀왔어요. 네, 발바닥에 네. 산책 다녀왔습니다. 네. 발바닥을 깨끗이 이걸로 닦아줍니다. 구석구석. 네. 근데 이 안에 실리콘으로 돼서 되게 부들부들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싹. 네. 싹 닦아만 주세요. 끝이에요. 이게 끝. 우리 애기 끝. 저희 근데 아까부터 저희가 입 아프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연 상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우리 강아지가 발사탕을 해요 하는 강아지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천연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괜찮아요. 네.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일단 향 자체도 강아지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어떤 향이 나나요? 피톤치드. 피톤치드 향이에요. 피톤치드는 저희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도 진짜 산에 가면 맡을 수 있는 게 피톤치드. 그죠. 이 등산 갔을 때 그거 알죠? 딱 뭔가 와 시원하다. 이 향이 그 피톤치드 향이에요. 맞아요. 강아지도 좋아해요. 그런 향은. 그리고 강아지들이 뭔가 그 풀내음 뭐 꽃향기 나면 더 활발하게 좀 뛰어노는 것 같아요. 되게 그게 강아지들한테는 그 낙엽 냄새, 흙냄새, 나무 냄새가 굉장히 힐링이 된대요. 진짜 자연 그 냄새.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댓글을 한번 보시면 나도 예뻐 딜레님께서 발세정제만은 못 사요? 발세정제만 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링크 네. 걸어놨거든요. 네, 맞아요. 링크 다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 거 들어가 보시면 발세정제만 뚫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거는 네. 발세정제는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맞아. 정말 획기적이에요. 발세정제만 구매하신다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다른 것들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키즈 제품들을 사용을 좀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맞아, 맞아. 사실 진짜 아키즈 제품 딱 하나만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샴푸를 사용했어요. 샴푸 하나만 사용해도 발세정제 탐나고요. 이 배변봉투 탐나요. 왜냐면 그만큼 잘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저희 믿고 쓰셔도 저희한테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 항상 잘 맞아, 쓰고 맞아.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가 나와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믿고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를 믿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진짜 기분 좋은 방송을 할 때가 뭐냐면 진짜 찐으로 구매하셨던 분들이 들어와서 이거 뭐 썼는데 이게 좋았고요. 이게 찐우기. 뭐 좋았어요. 이렇게 막 남겨줘요. 댓글에. 그러면 저희가 막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밑에 다른 고객님들한테 오히려 홍보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써보지만 네? 아키즈는 참 잘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강아지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가 아키즈 회사가요. 펜용품으로 20년 된 회사래요. 벌써 오래됐죠. 이미 입소문 난 회사인데 네. 기존에는 방송을 안 해서 아키즈 제품들이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이나 네. 이런 데서만 쓰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방송을 하니까 당연히 좋은 상품이군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쓰시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오늘 저희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알콩이가 아까는 잤거든요. 잤는데 지금은 또 활발하게 일어나 있어요. 네. 이럴 때 또 이제 알콩이 얼굴 한 번씩 보여줘야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콩이, 알콩이 쇼타임. 너무 귀엽죠? 알콩이 아 진짜 쇼타임. 아니 코 부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엽지? 털이 자라서 그런가? 예. 부슬부슬하죠? 코수염처럼 여기 코털이 이렇게 세모로 섰어요. 아, 할배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자, 인사 한번 할게요, 알콩이. 네. 안녕하세요. 알콩이 저는 알콩이에요. 알콩이 몇 살인가요? 화면 좀 봐주세요. 네 살입니다. 네 살이에요. 아, 알콩이 네 살이에요. 알콩이 네 살이에요. 아, 그 너무 귀엽죠, 여러분. 머리 지금 폭탄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머리 폭탄 맞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진짜 애견 방석에 누워 있으면. 진짜 애기는 누워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까자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간식을 또 주는 타입인가요? 간식 타입. 아, 또 간식은 또 그렇게 잘 먹어요. 맞아요. 어, 간식 맛있어요? ASMR. ASMR 들리시나요? ASMR? 아니 진짜 근데 모든 맘들이 강아지 맘들이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또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천연으로만 해주고 싶고 맞아요. 지금 먹이시는 것도 진짜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다 수제 간식 다 그런 것만 줍니다.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수제 간식, 뭐 진짜 천연 샴푸 이런 거 써야 확실히 우리 강아지들도 느껴요. 건강하죠? 확실히 건강해져요, 애기들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간식도 수제고 네. 샴푸도 천연이고 네. 모든 건 다 천연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애기들 일반 그 강아지 키우시는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뭐 알레르기라든지 네. 뭐 이런 피부병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일단 샴푸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샴푸는 저희가 EWG 그린 등급을 받았어요.
EWG 그린 등급이 뭘까요? EWG 그린 등급은 네. 저희 뭐 올땡, 롭땡, 뭐 그냥 시중에 화장품 가게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이제 뭐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게디땡, 뭐 화해 어플 뭐 이런 엄청 많잖아요. 그런 어플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네. EWG 그린 등급이에요. 맞아요. 저희 피부에 쓰는 화장품에도 이 샴푸에도 진짜 좋다 하는 것만 EWG 그린 등급을 딱 새겨줘요. 네. 근데 그냥 다 좋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체 성분이 1에서 10등급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네. 근데 1, 2등만 받은 친구들만 있어야 EWG 그린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안에 1, 2등만 받은 친구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엄청. 이거는 진짜 강아지 건강을, 피부를, 강아지의 모든 털을 다 소중하게 맞아, 맞아. 지켜주는 그리고 완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완화시켜줍니다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들 완화시켜줄 수 있는 샴푸입니다 저희가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냥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진짜 잘 만들었고요 네.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다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이건 아닌데 이걸로 손 씻잖아요 촉촉합니다 맞아요 내 사람이 촉촉해. 썼을 때 사람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을 싹 다 넣었어요 진짜. 우리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댕댕이 엄마 아빠 보세요 우리 강아지한테 먹이는 거 네? 우리 강아지한테 쓰는 거 안 아깝죠 맞아.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 진짜 더 좋은 거 없을까? 네. 더 괜찮은 거 없을까? 네. 항상 고민하고 저는 찾아보거든요 네. 샴푸만큼은 이 샴푸만큼은 포기 못 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지영님이 항상 입 아프게 말씀하시는 성분이 있어요. 병풀. 저희 아르간 오일 자체도 일단은 아르간 오일 생각하시면 저희 고급 스파 이런 데에서 쓰는 거잖아요. 뷰티 막 이런 화장품 파는 데에서 쓰는 오일을 여기에 넣어드렸는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보통. 맞아요. 오일을 넣는 순간.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병풀 성분을 넣어드렸네. 이 병풀 성분은 뭔가요? 재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마데카솔에 들어있는 성분이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데카솔에 들어있는 게 바로 병풀 성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피부에 쓰는 화장품에도 병풀 시카 제품들은 다 병풀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진짜 재생 성분 되고 엄청 천연의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화장품으로 따지면 여자분들 피부과 다니시죠? 네. 피부과 다니시면 연고 같은 거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연고에 들어있는 게 다 병풀 성분이에요. 맞아, 맞아. 재생을 도와주는. 저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제가 화장품 라인을 싹 바꿨어요. 어떤 걸로요? 병풀 성분이 있는 라인으로. 맞아. 재생 성분이 있어야 돼. 네. 저도 요즘에 뭐 마스크다, 미세먼지다, 황사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병풀 성분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 댕댕이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 아가들 피부는 사람 피부보다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 좋은 성분 펫샴푸에도 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샴푸부터 바꿔주세요. 네. 고민하셨나요? 네. 고민하실 필요가 더 이상 네. 있으실까요? 고민하지 마. 네, 샴푸부터 네. 바꿔주시고요. 저희가 네. 이제 방송이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격 구성 한번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네. 마무리 지겠습니다. 네. 자, 선택 1번은 배변 봉투만 나가는 구성인데 저희 총 몇 매죠? 저희가 372매. 네. 365일 1년 내내 쓰시라고 372매 드리는데 36,500원이에요. 네. 근데 선택 2번은 딱 단돈 5만원. 진짜 엄청 더 초과하는 게 아니라 배변봉투 하나에 저희 오늘 설명해드린 샴푸 하나에 발세정제 하나에 세트로 나가는데 5만원입니다. 맞아요. 원래 원가는 9만원 좀 안 되는 84,400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방송 중에는 5만원.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샴푸만 구매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샴푸는요. 저희 한 병당 원래 28,000원인데요. 저희 방송 중에 구매하신 분들께 한 병 플러스 한 병. 28,000원 한 병 가격에 두 병을 드리고요. 네. 만 원만 더 추가하시면 저희가 세 병을 드립니다. 선택 2번. 네. 세 병을 구매하시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더 할인 적립을 해드리니까 혹시나 나 이제 구매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매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할인 적립이 저희 방송 중에 저희 밑에 여기 사이트로 구매를 하셔야만 이 할인 적립이 다 가능해요. 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분, 좋은 네. 제품 찾으셨나요? 바로 네. 아키즈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아키즈 제품 구매하셔서 내일 정말 우리 강아지한테 샴푸도 해주고요. 네. 산책도 시켜주세요. 네. 네.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날이 좋을 때 산책 방송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힐링하는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네, 그럴게요, 여러분들. 네. 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쇼호스트 안지혁이었습니다. 네, 저는 쇼호스트 박지원이었습니다. 안녕! 알콩이도 안녕! 안녕!